존경하는 52만 3천여 노원구민 여러분, 최인남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 관계자 여러분, 노원구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부처주와 노고가 많으신 오승룡 구청장님과 1620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공릉 1 이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임시호원입니다. 특히 지난 1년여 동안 재난안전대책본부 지원금, 임시선별진료소 근무 차출, 자가격리자 모니터링 전담반 지원 근무, 백신 접종 동의서 접수 근무 차출, 코로나 백신 접종 센터 근무 차출, 얼마 전 치러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투개표 사무원 차출 등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정신적, 육체적으로 직원 여러분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청장님, 직원 여러분들께 많은 격려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사진은 공릉 현대 재건축 아파트 조감동입니다. 저 이쪽 지역은 녹지로 표시되어 있습니다만은 원자력 이쪽 지역은 원자력 병원이고요. 두 번째, 세 번째 사진 녹색 표시 지역은 현대 재건축 아파트가 소공원으로 조성할 2345평의 공원 조성 계획입니다. 저쪽에 소공원 조성할 때가 저 사진은 며칠 전 현장을 촬영한 사진인데요. 저 지역에는 아카시아 나무, 북나무, 참나무, 이름 모를 잡나무 등 여러 수종들이 전혀 관리가 안 된 상태로 방치 훼손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사진 자료는 공동 원자력병원 주변의 12개 단지 104개동 7592세대 아파트의 배치 현황이며 산술적으로 19,000여 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사진은 원자력병원과 현대재건축 아파트 주변 토지 현황입니다. 1번 지역은 과학기술대가 소유하고 있는 2324제곱미터의 학교 용지이며 국유지 임야입니다. 과거 원자력병원과 한보 아파트, 삼익 1차 아파트가 건립되기 이전부터 국가가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2번 지역은 원자력병원과 국방부가 소유하고 있는 1397제곱미터의 임야입니다. 3번 지역은 원자력병원, 국방부, 국토교통부 그리고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9,117제곱미터의 임야입니다. 저 부분인데요. 개인 소유는 이쪽 부분에 안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자력병원 주변 지역을 종합적으로 구간을 총계해보면 지번 공릉동 산 54-9번지회 21필지 지목 임야 학교용지 소유자 국방부 국토교통부 교육부 법인 원자력병원 개인 면적 12,838제곱미터 약 3,883평이 되겠고요. 현대 재건축 아파트 소공원 조성계획지 5필지 7,752제곱미터 등 총 26개 필지 2,590제곱미터가 최소 10m에서 최대 60여 m의 넓이와 최대 30m 높이로 형성된 구룡지 성격이 지형입니다. 1번 시점부터 이쪽 이 현대 아파트 이 구간까지 대략 왕복 550여 m, 1.1km 구간이 되는데요. 그래서 청장님 제안하고 요청합니다. 노원구 공릉동 원자력 주변 일대에 쓸모없이 방치되고 훼손된 저 매력적인 임야 녹지를 토지 소유 관계자와 협의해서 예전 경춘선 폐쇄부지 공원나 및 자전거도로 조성을 위해 서울시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20년간 무상 사용에 대한 MOU를 체결해서 명품 경춘선 숲길공원을 조성했듯이 위 지역을 노원구민과 공릉동 주민들이 더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명품공원과 산책로로 공원해 주실 것을 제안하고 요청합니다.
청장님의 강력한 추진력과 왕성한 인적 네트워크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